누구 사주? 아들이랑 딸. 본인 사주. 일면요? 일면. 일면요? 무인. 경자. 여러분 이제 우리 이제 나이는 국가적으로도 이제 만 나이로 하잖아. 그러니까 옛날 나이로 하지 말자고. 왜냐하면 만 나이로 하는 게 편해. 왜냐하면 가장 그 결정적인 게 뭐냐면 대운수가 만 나이라서 그래. 대운수를 그냥 나이로 생각해가지고 만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올해부터 대운 들어왔네요 하는 사람들 많거든. 그러지 말고 그럼 만 나이로 따지면 딱 맞잖아. 그대로 계산할 수 있으니까 만 나이로 항상 보세요. 아, 자 또. 아들. 무인영. 을사시. 을사시야? 무관이네. 인사신. 오이. 자, 이게 아들. 98년생이니까 2, 3, 4, 5, 6. 26살? 맞나요? 그 다음에 딸. 신사년. 신사년. 신묘월. 23세. 여기는 무인생, 1998년생이지. 여긴 75년생. 자식 볼 때는 부모 자식. 응? 부모 자식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뭘 봐야 돼? 이거 봐야 되는 거야. 궁성부터 보자고. 뭘 보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던 거야. 그러니까 공부는 많이 했는데 이제 처음 보면 뭘 봐야 될지 모르는 거야. 이게 뭐 운을 봐야 되나 아니면 뭐 부모 자식은 지금 부모 자식 관계를 일단은 이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맨 처음 뭘 봐야 돼? 자, 부모는 뭘 봐야 돼? 요거 봐야 되겠지. 그쵸? 그러면 자식은 요거 봐야 되는 거지, 요거. 그죠? 다른 거 다 때려치고 일단 요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부모는 어떻게 돼 있어? 방합이네. 그죠? 그 자식은 여기도 방합이네. 여기는 와. 그러니까 방합 삼합으로 되어 있는 구조라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야? 그거 방합 삼합으로 되어 있다. 방합은 가족회사, 삼합은 주식회사. 경금일간이죠. 네. 자식이 정화하면 어떻게 돼? 자식이 재련해 주는 거잖아. 그죠? 아까 강의할 때 뭐라 그랬어? 신금이 정화 보면 어떻게? 짜증나는 거야. 경금도 정화 보면 짜증나는 거야. 일단은 나한테 불 대겠다는 뜻이잖아. 근데 불 되면 내가 좋아지는 거죠? 예. 그러면 이건 뭐야? 불 되겠다. 자식 말 잘 들어야 되는 거죠? 맞잖아. 네. 자식 말 잘 들어야 되는데 불 되면 너 혼나 하는 거잖아. 까버리겠어 하는 거 아닌가?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어떤 거냐면 본인이 자식에 대한 그 자식한테 콩여 포시여 하겠다는 뜻이야. 뭐잖아. 잔소리 하겠다는 뜻이잖아. 식상이 관성을 본 거니까. 잔소리 안 해? 잘 되라고 하는. 이렇게 변명한다, 이게. 다 이 개인은 잔소리 안 해. 자기는 잔소리 아는데 잔소리도 잘 되라고 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사회적으로 자식이 원하는 거, 내가
우리 자식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하고 자식이 가는 진로가 틀려. 나는 병화를 원하고 있고 자식은 정화하겠다는 거야. 그렇게 보는 거야, 여러분이. 응. 그럼 일단 그런 게 있다는 거야. 아까 맨 처음에 어떻게? 스토리를 어떻게 짜라고? 뗄래야 뗄 수 없는, 미워도 어쩔 수 없는 거야. 자식은이? 이렇게 그런 관계로 본인이 나셨어요. 이렇게. 오케이? 그걸 항상 생각해야 돼. 남이 놔준 게 아니야. 내가 난 거야. 그 다음. 제격이네, 제격. 여기도 임무진이야. 여기도 제격이네. 여기도 제 방압이니까. 죄성이 강한 스타일들이야. 그 유전자를 또 자식들이 물려받은 거야. 이사주의 특징이 뭐예요? 무관이야. 그죠? 무관이잖아. 무관은 알지? 그 다음에 인사신. 그 다음에 재성 방압이야. 정화가 경금이 있고 이 재성 방압이다 하면 어떤 거야? 어떤 사람이야? 정화는? 절대 쉬지 않는다. 돈에 환장한다. 일에 아주, 그러니까, 돈 버는 데는 선수가 돼. 어떻게 돈 벌어? 남 말 들으면서 돈 벌어? 자기 주관대로 돈 벌어? 무관이잖아. 그러니까 남 간섭 이런 거 싫어하는 거잖아, 무관이. 아, 다음 시간에는 무관에 대해, 저번에 나 강의한다고 했나 약속했잖아. 무관에 대해서 강의할 거야. 지금 구체적인 26이니까 아직 결혼은 먼 거요. 26, 23인데 먼 결혼이.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으니까 빨리 어떻게 보면 제 곁을 떠날 것 같기도 하고. 아, 본인 곁을 떠날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나 지금 답 줬잖아. 이놈들 절대 안 도망가. 그러니까 오행적으로는 그래요. 그럼 십성적으로는 도망갈 수 있지. 맞잖아. 꽂히면. 어제 결혼식 갔는데 또 무관이야. 이제 보내잖아. 그러면 이제 꽂히면 정인격의 무관이거든. 정인격의 무관이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엄마 하다가 있잖아. 자, 결혼했어. 그럼 엄마가 아니야. 와이프지. 그게 무관이요. 그럼 엄마 입장에서는 서운해, 안 서운해? 그런 거요.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자. 다음 시간이야. 이기적이다. 아들이요? 근데 되게 살갑고, 저한테는 되게. 아니, 무관들이. 자, 무관들은. 내 가족이라든지, 내가, 그러니까 내 가족이든 뭐든 내 머리에, 이게 있어. 교집합, 그러니까 이게 그걸 교집합, 합집합이라고 하잖아. 이게 내 바운드, 내 원이 요 있으면 요 안에 사람들은 관심 갖고 자른단 말이야. 요 밖은 몰라, 있는지 없는지도. 그러니까, 어떤가, 이게 방압이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요 테두리 속에 있는 거야, 자식, 거시기가.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가끔씩 이게 변한단 말이야. 자기 요 속에서도 일단은 요 속에서 가족 좋아하기는 하는데 그 중에 또 좋아하는 게 나야. 가족보다는. 남보다는 가족. 가족보다는 나. 그게 무관이요. 사주는 양자 역학이다 아니다. 양자 역학이야. 그냥 과학이 아니야. 사주는 과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양자 역학이야. 그러니까 어떤 거야? 그때그때 다르다. 양자 역학의 핵심이 뭐예요? 질문이 이렇게 오면 요 질문에 답을 내주고
요 질문이면 요 질문에 답을 해주는 게 양자역학이야. 양자역학의 본능이 하나가 결정되면 다른 하나가 결정된다고 했죠? 그게 양자역학이라고. 근데 하나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른다야. 그게 양자역학이요. 사주는 그렇다라는 걸 딱 생각하셔. 괜히 결정도 안 났는데 그냥 막 날릴, 뻐꾸기 날리려고 하지 말라고. 우리 수강생만큼은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나도 양심이 있잖아. 내가 옛날에 그랬었으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그런 얘기를 못 하는 거야, 내가. 근데 그런 식으로 가자는 거야. 그게 맞다. 이런 거고. 자. 선생님, 거기서 인사신 26살 아들이 인사신 형으로 돼 있는데, 방합이 되니까, 격이 손상되지는 않는 거죠? 그게 강한 거지. 강하면서 마치 이런 거지. 그러니까 격을 상품으로 치면 그냥 격이 방압을 짰으니까 아주 든든한 거고. 든든한 건데 또 인사신이니까 든든하면서 또 시안진 거야. 형이 지금 들어간 거잖아요.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상품 중에서도 특별한 거지. 그럼 바깥에 이제 대운에서 만약에 형이 또 두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라, 자, 첫째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게 이 격을 만약에 자가용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인사신이 없는 거는 그냥 자가용이고, 인사신이 있는 자가용은 스포츠카인 거야. 전공이 뭐라고? 건설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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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 기계. 건설 기계 봐봐. 그러니까 건설 기계 하면서 인사신이니까 안전 관리지. 사고 방지 관리. 그럼 사주에 그런 글자가 있어서 그런 거란 말이야. 근데 지금 직업적으로 알고 싶은 게 뭐야? 그러니까 이직을 생각 못해요. 그러니까 자, 저 이 사주가 올해 갑진년이다 하면 갑진년에 이직을 고려한다.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자, 봐봐. 이직이라는 건 뭔가 변화가 생긴 거잖아. 변화가 생긴다는 건 이렇게 보는 거야, 항상이. 이게 인노술 운동을 하잖아. 그죠? 이건 신자진 운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호랑이 띠는 변화의 조짐이 다 있다, 없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원래. 근데 자, 중요한 거는 이 천간의 이 글자거든. 제격에 이게 패인이 되는 거고, 정화 입장에서 감목이 들어오는 거는 이건 뭔가 새로운 업그레이드, 변화, 공부 이런 거고요. 이런 거요. 좋은 거야. 그러면 자, 이럴 수도 있는 거야. 내가 기존 직장에서 뭔가를, 직장에서 이동을 안 하면 뭔가 좋은 걸 배우는 해가 되는 거고, 이동운이 왔다 하면 이동해 가지고 가도 거기서 또 다른 걸, 새로운 걸 배운다는 뜻이잖아. 그죠? 그런 운이다. 근데 지금 그 사정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지금 요런 직장을 다니는데 이직 제안이 들어온 거야? 지가. 그렇지. 자기가 마음에 안 들고 이직을 한다. 그러면 해야 되는 거야. 죽었다 깨도. 그게 성격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야. 이 성격이. 무관은 뭐라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해야 된다. 억지로 그걸 딸이 맞잖아요. 이해되죠? 네. 그럼 어떻게 하겠어? 이직하겠어, 안 하겠어? 하지. 그건 부처님도 못 받고. 이해되지? 근데 또. 그러니까 이직하면서 어떤 쪽으로 이직한대?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직하려고 하는 거는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이직한 결과가 나와. 그렇지. 좋은 거지. 그리고 얘는 그냥 호기심 이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정화가 있는데 이 오만 금덩어리도 있잖아. 그러면 어떤 거야? 다 지지고 싶은 거야. 만들고 싶은 거야. 그냥. 그러니까 할 일이 많다, 안 많다? 많아요. 많다. 그럼
그럼 직장에서 하고 있는 게 더 좋아? 아니면 막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게 더 좋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고, 또. 아, 여자. 여자 많은 거야, 안 많은 거야, 이게, 사주에? 얘가 좋아하는 것보다 여자애가 얘를 좋아하는 많았거든요. 그리고 여자가 열매라니까 금속이라니까 어떠? 아까 나 뭐라 그랬어? 보이는 족족 지지고 다닌다고 했지. 그러니까 내가 지지는 게 아니라 와서 지져 주세요 하는 거잖아. 가을에. 지지기도 하고 지져주세요도 하고 그러면 이런 사주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릴 때 섣부르게 선택하면 안 되겠지. 당연하잖아. 반드시 이런 사주들이 뭐 이를테면 이래 막 무관들은 꽂히면 아 이 여자만 하잖아. 근데 꽂혀서 만약에 또 저기 또 나타나잖아. 꽂혀 또. 또 꽂혀 막 이래. 그럼 그거 뭐. 그러니까 그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 세사술로 묶어야 되잖아. 그게 궁합이야. 합으로. 응. 그러면 좀 틀려요, 무관들이. 그러니까 무관을 만나는 배우자는 지혜로워야 돼. 그 무관의 습성을 파악할 줄 아는 배우자가 돼야지 그 무관이라는 성격이 그래서 해가지고 뭐 좀 개성이 있어 보면 못 살아요. 그러니까 무관을 다루는 법이 쉬워, 의외로. 무관 정말 다루기 쉬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무관적 가치관으로 대해주면 돼. 설득할 때라든지 말할 때도 그 가치관의 기준에서 설득을 하면 자기가 인정하잖아. 그러면 그대로 깔끔하게 인정해. 근데 그러지 않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럼 말 더럽게 안 들은 인간이 돼버린단 말이야. 응, 무관들이. 그러면. 아, 뭐 걱정해? 본인이 걱정할 만한 게 뭐예요? 예. 걱정할 거 없어. 알아서. 부자 사주. 다행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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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내가 짚은 게 다 불안 요소고, 관심 요소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강의가 아니고 솔직히 내 마음이 아, 내 아들 봤을 때 이해 안 되는 부분들 내가 잘 모르는 부분들을 질문을 하라니까 그래야 내가 그 원인이 어떤 건지를 알려주지. 속마음을 그러니까 뭔가 속에 뭔가 있는 것 같은데 표현을 다정다감은 하는데 이렇게 자기 속에 뭐 화가 있는 것 같은데 확 내지르진 않아요. 그 두 가지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 가지는 인사신적인 부분이 있는 거야. 그건 기운이야. 그건 말로 표현을 못하는 거야. 얘는 인사신은 원래 부적들이거든. 센 그 신중 기운이 있다고 했잖아. 예? 예. 그런 부분이 있고 요 패턴은 이게 금이라는 건 조한 거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꽂힐 때는 물론 그 습한 기운도 있지만 평상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한 거란 말이야. 조하다는 건 어떤 거야? 습한 거는 그냥 붙어가지고 그냥 오손도손 그냥 콩이어 포시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조한 거는 혼자서도 잘해요 이러는 거야. 차라리 그냥 혼자 있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야. 혼자 막 뭐 하는 그런 거거든. 그러면 그
무슨 그 속마음을 모르겠다라는 그 생각을 한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본인은 이제 이 친구는 지금 뭔가 재성에 대해서 뭔가 일에 대해서 막 골몰이 그거에 빠져 있는 거야. 빠져 있으면 엄마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 수도 있잖아. 엄마가 나를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 모를 수도 있잖아. 무관들 한번 빠지면 어떻게 한다고? 사정없이 빠진다고 했잖아. 그런 모습을 엄마가 본 거야. 도대체 저 인간이 뭔 생각하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야. 저 속마음이 뭐, 속마음을 모를 수밖에 없지. 지금 혼자 막 생각하는데, 그럼 물어봐, 그러면. 이해돼? 그러니까 전혀 그런 게 아닌 거야. 그러면 어떻게? 대화를 좀 나눠줘야 되겠지? 근데 대화를 나누더라도 얘가 지금 뭔가에 꽂혀 있으면 대화 나누면 안 되는 거야. 방해하는 거잖아, 엄마가. 내 시간을. 내가 꽂혀 있는 시간을 방해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 꽂혀 있는 게 나온 다음에 뭐 대화할 분위기에서 대화하면 그때 물어보라고. 뭔가 화가 나는 것 같은데 내가 참는 것 같았거든요. 화가 났는데 속으로 이렇게 누르고 참는 것 같았거든요. 그건 인사신 기운이 좀 있는 거야. 왜냐면 인사신은, 여러분 인사신 사신이 화가 나불잖아. 그러면 거식이 되는 거야, 완전히 그냥. 휘몰아 쳐버리는 거야, 그냥. 한 번. 뭐가 핑! 그게 나사로 딱 조여 있다가 그게 탁 풀려버리잖아. 확! 그때는 좀 기다려야 돼. 릴렉스. 사신들 한번 핑! 돌면은 자기가 돌았는지 안 돌았는지 모르고 그냥 시간 지나니까 정신, 이제 그런 거 하고 폭발한 거니까. 그 도시, 고속도로 가다 보니까 뭐 위급시. 뭐 안전벨트를 풀고 차량 문을 열고 트렁크를 열고 도망가세요. 이런 거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마치 그 전기차에 불 붙은 거라. 불 붙어보면 이미 이제 그건 도망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니까 애지간하면 터지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런 본능이 있어. 근데 그게 더 힘들어. 뭐가? 이성적으로 아니 참아야 돼. 이게 오면은 죽어버릴 것 같아. 그렇지. 네. 그러니까 그걸 수행해야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야. 그런 상황을 굳건히 이겨내고 버티신 분들이야. 힘은 아니지. 힘은 아니지. 그래서 그 여기 못 온 사람들은 다 저기 지옥에서 그 악귀 뭐 아수라 뭐 깡패 뭐 아니면 도요. 우리가 선악이라고 하잖아. 인사신은 선의 영웅, 악의 영웅도 되는 게 인사신. 악 대빵, 악의 대빵 인사신이요. 선의 대빵 인사신이요. 그겁니다. 근데 선악도 없는 거잖아, 사실은. 우리가 음양으로 보게 되면 선악의 기준이 뭐냐 이거야. 악의 기준에서는 악이 선이요. 선의 기준에서는 선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어떻든 그런 거니까 욕욕 아이고 이 목욕이 있고 또 상관이 있잖아요. 상관 폐인도 있고 성질이 자기 스스로도 컨트롤하지 못하는 기운이 있는 거야. 그게 인사신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그 패턴들이 우리 저 도훈이가 아 그래 걔는 관성이 있으니까 뭐 이런 애들은 인사신은 뭐라고? 인사신하고 축소민 뭐 해야 된다고? 제일 먼저? 그렇지, 그렇지. 안전벨브, 그게 안전벨브야. 안전벨브를,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걸 본인이 느낀 거야. 얘가 가끔이 살짝 불안한 느낌 들 때가 있지? 조용해서 뭔가 터질 것 같은데? 그건 본인 느낌인데. 본인이 그런 걸 볼 수 있는, 아, 여기 자수 있으니까.
또 궁금한 거. 지금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닌가. 빨리빨리 질문해. 지금 시간 가고 있어. 그러니까 아 내가 자 여기는 여기 애정은 신경 꺼라. 본인 신경 써도 될 일이 아니야. 다만 이제 이렇게 그 연결시켜주는 부분은 있지 방압이니까. 그러니까 얘가 결혼할 때 부모가 쌩까지는 안 된다는 뜻이야. 오케이 그 정도만 알고 있으라고. 쌩깔 수가 없지. 얘한테는 그럼 이해 안 돼? 어, 이 방업 재성이잖아. 이 결혼할 때 그냥 나 몰라라 할 수 있나? 돈 대줘야지. 돈 대주는데 어떤 식으로 대주? 여기는 요구할 거 다 요구해. 얘 가치관은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격이니까. 무관들은 더 그래. 이제 인성이잖아. 요거 인성이잖아. 인성인데 이 재성의 강한 기운으로 재극인을 맞은 거잖아. 그럼 어떤 거야? 공부 먼저야? 돈 먼저야? 저 혼자서 애들 둘을 키우니까 먹고 사는 게 문제죠. 이 답을 주잖아, 지금.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란 말이야. 사주가 이렇게 되면. 그지? 근데 나는 천간에 무토가 떴으니까 자기 개발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 경금이 이거 보면.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현실 때문에 잘 안 된다. 그러면, 그릇은 커. 이게 식상이 관성을 자, 바쁜 거란 말이야. 나 여기 항상 얘기하잖아. 식상이 재성을 보고 관성을 보면 바쁘다. 의외로 그런 사람들 많아요. 묻지 마야. 그냥 바빠. 봤잖아. 여러분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해봐요. 갈싸움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하니까 바쁜 사람들이야. 좋게 얘기하면 어떻게? 아 능력 있는 사람 팔방민 같은 거지. 능력 있는 거지. 그러면서도 자 이거는 현실에 내가 맞춰서 살아가는 모습. 그 다음에 내 개인적으로 내가 뭘 해야지 생각하는 모습들도 있잖아. 그럼 나는 공부해야 되는데 하면서 그냥 일하면서 막 살겠죠? 바쁘게. 그런 거야. 그런 건데 사주가 요 패턴에서는 그 우리가 이런 거야. 이 공부하는데 가장 그 본능적인 적성이 뭐냐 하면 식상이 관성 보는 거야. 식상이 관성부잖아. 그러면 상담이잖아. 그게. 바꿔주는 거잖아. 고쳐주는 거잖아. 그러면 명리라는 이 학문이 이거 배우면 남보다 인생을 먼저 안 거잖아. 그러면 코치해 줄 수 있잖아. 그 본능이 있다고. 근데 이 공부 말고 다른 거는 있잖아. 코치해주면 12구설이 돼. 그러니까 본능이 그게 있다는 얘기야. 그거, 그러니까 남 코치하는 게 뭐냐면, 나를 위한 거야. 아, 얘, 이렇게 얘기해주면, 아, 얘 하면, 이게 얘를 위한 게 아니야. 나를 위한 거야. 내 본능을 위한 거야. 아, 놀이도 그렇잖아. 이런 놀이가 없는 거야. 이런 재미가 없는 거지. 그래야 스트레스 풀고, 자기 존재감도 알게 되고. 그러니까 사주의 식상이 관성분 사주는 이 공부 해야 된다 안 된다? 해야 되는데 뭐 때문에 해야 되는지 알겠죠 이제? 그런 거예요. 아니 맨날 그러니까 내가 남들보다 뭔가 무기가 있어 보이는 느낌이 들 수 있잖아. 뭔가 존재감이 생길 수 있는 게 있잖아. 그리고 그게 힐링이 된다니까. 그렇게 가리키는 게. 맨날 그거 못하고 만약에 그런 도구가 없고 맨날 남한테 저 남들한테 막 티칭 당하고 할 소리 못할 소리를 하나도 못하고 산다고 생각해봐.
불행하겠죠. 그러니까 그건 어딘가에서는 해야 된다고. 해야 되는데 쓸데없이 남편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보면 되겠냐고 그게. 자식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보면 그게 되겠냐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끌어다가 내가 내 걸로 쓰는 거니까 얼마나 좋은 거냐고. 그거 공부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결혼이 없어서 못한 거야 지금까지. 해야 되는 사람인데. 왜 해야 되는 사람? 식상이 관성을 받고 그 다음에 수를 받잖아. 수는 정신이단 말이야. 그런 거. 그리고 그릇이 있는 거야. 이런 패턴을 이렇게 이렇게. 근데 근이 약하잖아. 그지? 근이 약하니까 자기보다도 근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려고 하거든. 근데 근이 약하니까 소심한 거야. 근이 약하니까. 소심하다는 게 아니라 근이 약하니까 당당하게 내 주관적으로 가는 맛이 좀 떨어지는 거야. 그럼 주변에 휘둘리는 거야. 더더군다나 방압이니까. 방압 하나만 있어도 숟가락 얹히는 거라고 했잖아. 여긴 여기 방압, 여기 방압이 숟가락 두 개 얹힌 거잖아. 거기 막 열심히 막 살려고 하는 거야. 그렇게 살았어요, 허잖아. 네. 그 여기 요, 야 미치겠네 오늘. 자 이거는 뭐야? 오늘 신금 배웠잖아. 신금에 감성을 집어넣는 사람이네. 그 다음에 이걸 또 고치기도 하고, 수정하기도 하고. 야 이거 뭐 사실 쉽네. 오늘 배운 거 그렇게 써먹는 거요. 직업이 23살. 전공이 뭐야? 의무부사관 하고 있어. 응? 의무부사관. 의무부사관. 네. 학교 다닐 때 예체능 쪽으로 끼가 있어서 뭐 춤도 추고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그러니까. 했었는데 그러니까 전공이랑 전혀 다르게 직업은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 사주의 본질은 뭐냐면 이런 거야 여러분이. 이게 뭐예요? 식신격이죠? 식신격이 이 신금이 두 개 있으면 어떻게 돼? 이게 뭐예요 신금이? 편인이죠? 그럼 어떻게 해? 격을 친 거 아니야? 그걸 뭐라 그래? 그쵸? 식신격에 편인이 있으면 도식이라고. 근데 그 도식하는 편인을 재성으로 제하면 어떻게 돼? 도식을 살린 거죠? 그쵸? 그런 직업이 무슨 직업이야?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거요. 잘못된 사람 도와주는 거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를 도와준다고. 만약에 쉽게 얘기하면 저기 고양이가 저기 저 굶어가지고 막 달달달 떨고 있어. 가만히 있어 없어? 도식 살려야 될 거 아니야. 죽어가는 거 살려야 되잖아요. 그런 본질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본질은 어떤, 크게 놓고 보면 봉사하는 거잖아. 군인도 그런 의료부사관이잖아. 잘못된 사람 살리겠다고 하는 본능으로 직업성을 선택을 한 건데 재성이 많으면 야, 내가 내 적성으로는 이걸 하고 있는데 지금 돈은 거면 언제 벌지? 이러는 수 있잖아. 그죠? 응. 동시에 그렇게 돼. 왜냐하면 집안이 꽂히는 그게 아니고 여기는 봉사성이 있는 거야. 그래서 부사관 한 거야. 의료, 의무 부사관. 응? 의무부사관. 도식된 거를 살리려고 하는 사주. 거기에다가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천을귀인이 두 개는. 야, 이 집안이 웃기는 집안이네. 응? 이거 어디서 나왔을까 이 귀인들이? 아빠한테서 나왔나? 공부를 좀 해봐. 이런 것들을 다
이거 하나씩 하나씩 쳐다보는 거야, 이게. 바라보는 거고. 그래서 얘가 뭐 어떻게 된다고? 남자? 저는 제가 혼자 키웠으니까 그냥 애들이 빨리 어떻게 보면 저는 빨리 독립을 했으면 자기 자리 찾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리 찾아서 그러니까 자기 앞가림 할 수 있는 거 제가 바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저도 좀 홀가분할 것 같고 제 자신도 좀 홀가분할 것 같은 생각도 그렇지. 제 할 일 다 한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사주는 어떻게 해? 예? 근이 없다, 처음에. 그 다음에 방압이라는 환경 때문에 내가 주인공이 아니다. 그 다음에 재격이 이렇게 많다는 거는, 어쨌든 일이 많다고 했잖아요. 아까 바쁘다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건 못하고 주어진 거에 그냥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 거야. 그래서, 제발 이제 자식들만이라도 이제 나이가 이제 들기 시작하면 이런다니까. 아, 이제는 좀 나의 삶을 좀 살고 싶다. 그 말뜻을 여러분들은 잘 알아들어야 되는 거야. 이제는 아, 좀 자식들 빨리 보내불고 나 혼자 하고 싶다는 그만큼 고생했다는 거야. 근데 그 고생이 피똥 싸도록 고생한 건 아니야. 의무와 책임과 이런 게 많아가지고 늘 바쁘게 내 시간을 못 가졌다는 게 문제인 거지. 그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답은 뭐냐면, 얘네들은 답이 뭐냐? 그냥 냅둬. 아니, 이제 봐봐. 얘네들을 그냥 못 냅둔 원인이 뭐야? 여기서 찾아봐. 문제. 문제. 이거 알아맞히면 500원. 함부로 못 깼어요. 뭔 것 같아? 장생 있잖아. 이 장생. 그러면 사주에 장생이 있다는 건 엄마가 그런 역할을 한 거죠? 네. 식상이 이렇게 반갑습니다. 장생 기운이 있으니까 어떤 거야? 자, 그냥 성격적으로는 이게 돈 벌고 오는데 장생 기운들은 다 있는 거야. 지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막 말만 하는데 결정적일 때는 엄마 이러고 앉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본인이 아 이젠 그만하면 되는 것 같은데 또 쳐다보면 또 촥 이러는 거야. 이 장생들이 그런 걸 불러일으키거든. 에? 알아서 잘하겠지 이제. 아유 그러니까 내 거 하자 하다가 쓱 보니까 아이씨 발 또 가야 되는 거야. 그런 거야 장생들이.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떼질 못하니까 그런 게 있으면서도 딱 눈 질끈 감아야 된다는 얘기요. 어제도 오면서 딱 얘기하는 거. 우리 나이는 계절로 치면 뭐라고? 봄이요, 여름이요, 가을이요? 가을. 그러니까 자식들이 어떻게 필요로 하면 뭐 어떻게 하라고? 바쁘다. 이래야 된다고. 네가 알아서 해라. 오케이? 이제 그런 거니까, 그러면 그 무식하게 그냥 바쁘다 하면 안 되잖아. 명분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거. 그럼 애들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각인시켜주고, 엄마 나 이렇게 하니까, 뭐 이런 거라든지.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상태에서 결정적인 게 뭐예요? 결혼이 문제란 말이에요. 결혼까지 하면 이제 엄마로서는 이제 임무 해제인데, 아직 그런 마음이 있는 거야 본인이. 근데 그냥 보면 여기 이렇게 혼자서도 잘해요. 능력이 있잖아. 그거 알았지? 알았는가 몰랐는가 난 모르겠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봐봐. 아까 얘기했지. 불쌍한 사람을 도식된 거를 도와주는 그런 사주야.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사움이 짜고 해명이 짜고 막 이렇게 짜잖아.
굉장히 바쁜 패턴이야. 그 나 몰라라 하는 패턴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뭐 좋게 얘기하면 팔방 미인들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본인이 그닥 그런 것들이 그 장생이니까 조금만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지. 본인은 그러니까 착각하는 거야 이거. 정화 입장에서 이건 뭐야 그러면. 어떤 거야? 수가 많은 거잖아. 식상으로 정화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상관경관 때리고 막 하겠다는 거잖아. 그런 기운이잖아. 그러면 이거는 과도한 거야. 자식에 대한 과도한 그 케어라고. 이제 알겠지? 과도하게 하면서 나 좀 쉬고 싶어 이러는 거야, 지금. 그거 10개 할 거. 자식한테 10개 할 거 3개만 해도 돼. 아무것도 안 하진 못해. 이런 본질은 한두 개는 해야 돼. 그래야 내 존재감을 거시거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거야? 정확하게 상담을 하자면은 8개 할 거 3개 해라. 그게 현실성 있는 답이야.